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슈는 금융주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금융주 쪽으로 기관 수급이 이제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 수급도 또 지난주 후반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 주가도 사실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금융주의 강세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좀훅 하는 반응이죠. 어떤 기대를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오히려 좀 그러게요.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의외로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좀 약간 가치주 성격 그런 쪽으로 시장이 어떤 눈길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와 함께 금융주 하면은 또 단순히 은행주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증권, 보험 모든 업종을 잠깐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특히 지금 종합지수가 분홍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월 달부터 한 지금 10월 달까지 이어지는 지수의 흐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증권주가 한때 같이 움직이다가 약간 좀 처지다가 이번에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거의 못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어떤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격차를 많이 해소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보험주가 또 힘을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 섹터 모두 다 일단 최근에 지수는 좀 부진한데 오히려 10월 달 이후에는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더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정체된 배경을 보게 되면 딱한 가지죠. 저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입장 쪽에서 뭐 예대 마진, 특히 뭐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운용 상품을 예대 마진과 관련된 저금리에선 찾을 수 있기 힘들겠다.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좀 위축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됐고요. 낙폭 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B금융 같은 경우 연초 대비 아직까지 마이너스 12%, 신한지주는 더 심합니다. 마이너스 30%대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일단 격차 좁히기에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같은 쪽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은행은 대출이 중요한 마진원이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매출 자체를 축소시키는 원인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성장성에 대한 정책 쪽에서 답을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변화가 되는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일단 워낙 강세를 들수 있겠죠. 워낙 강세. 오늘도 보다 보니까 시작이 NDF 환율을 보면 1126원, 뭐 1130원 뜯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표적인 내수주 쪽에 대한 부각도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기관의 관심이 뜨겁다라는 쪽에서 어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 쪽이 오히려 가치주 쪽으로 이끄는 변화를 이어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평가다. 거기다가 이제 배당 메리트도 부각이 된다라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다. 특히 사람들의 이동이나 자동차가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확 떨어졌죠.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도 반영되는데 3분기도 이런 분위기가 나올 텐데 주가는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증권주는 다 아시다시피 동학개미운동 기반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급증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차지하면서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은 배당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렇죠. 또 배당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재원이 바로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오는 쪽이 이제 은행주들인데 은행주들 실적 동향은 좀 어떻게 짓게 되고 있습니까? 은행주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은행 가서 너 예금을 할래? 예금하게 되면은 지금 뭐 예금 이자율 1%대 조금 1년 만기 그 예적금이 0.8%예요. 그렇죠. 이제 그 고정 뭐 세금까지 떼게 되면 더 심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도 안 되는 예금을 들을래? 차라리 은행주를 사서 배당받을래? 지금 뭐 대표적으로 5% 이상은 다 주는데 그러면 5배 이상은 더 이득 장사가 아니냐 이런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순이익 기조를 보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은 낮습니다. 근데 이번에 KB금융이 실적 발표한 거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았죠. 세게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 이상 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요인이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면서 조정금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대출 증가가 의외로 어떤 영끌 하면서 뭐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서 일단 뭐 주식회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뭐 또 이제 코로나19 시대 때 좀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반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계속 좀 신용대출도 줄여라 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흐름은 좀 위축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는 KB증권도 실적이 호조됐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은 좋았다고 보여져도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모두 다 일단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분위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PER 계산해보게 되면 5배도 안 되는 수준이 나온다는 쪽은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고요. PBR 따져보면 0.3배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저평가가 뚜렷하지 않느냐. 하지만 배당을 물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정부가 좀 규제를 한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5%대 정도까지는 다 들어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주가가 뭐 20%대, 10%대 하락한 부분들은 좀 심하다라고 한 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적이 일단 당장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배당 매력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너무 낮다라는 게 결국은 은행주 최근의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다만 뭐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지금 은행 업종 생각하면서 또 고려를 해야 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랄까요? 그런 그렇죠. 것도 봐야죠. 네, 이렇게 싸니까 주가는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또 내년을 바라보기에는 우려감도 살짝 있는 게 사실이죠. 네. 특히 이번에 대출 관련된 쪽으로 급증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내년 3월까지 정부와 함께 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어떤 강한 변화를 이끌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이 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 특히 지금 뭐 좀비 기업이다 이럴 정도로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어떤 만기 연장된 건이 한 109조 원 가까이 된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내년 3월에 이자를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환하면서 어떤 건전한 모습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손 충당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부실을 반영해서 이어진다고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또 현실화가 된다라고 되면 시장의 부담 요인들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살짝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행 업종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 이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네. 증권주에 대한 실적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증권주도 실적 이번에 현대차증권인가요? 가장 네. 먼저 실적 발표하면서 뭐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예상 순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14% 정도. 솔직히 생각보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또 하나 우려감이 정부가 또 신용이자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양도세 유지 관련된 아직 논란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시장 동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특히 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조 쪽에서 또 하나 우려 섞인 모습은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또 사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실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이번 기회에 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해서 가파르게 늘어난 부분들을 좀 완충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증권주도 금융주 흐름답게 PBR, 뭐 PER 모두 다 좀 싸죠.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도 뭐 5%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은 낮지 않은 수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정체를 받고 있다는 게 좀 한계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실적 발표 시점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짚어야 하는 게 보험 업종이죠. 네. 앞서 이제 코로나 구간 안에서 이제 이동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걸 보험주의 매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최근에는 자차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보험 업종 체크 포인트도 좀 볼까요? 네, 보험주는 의외로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회사나 또 이제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특히 손해보험사 중심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네. 일단 지금 보험주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오늘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당연히 뜨겠죠. 삼성그룹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지배구조 쪽에서 핵심이 또 삼성생명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주가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손해보험 회사들이 오히려 더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해상이나 특히 뭐 DB금융 이쪽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저평가가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은 여전히 저금리 기조 쪽에서 자금 운용에 대한 위축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손해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 요즘 보니까 또 가을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인 규제가 또 보험료 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중기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손해율은 아무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이를 이제 손해보험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변화들 이쪽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 보면은 이 안전과 관련되는 네. 그런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쪽이 들어가면 또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그렇죠. 합니다. 보험 깎아줍니까? 네, 그렇게 얘기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보험주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깎아주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커지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 뭐 증권, 보험 다 올라서 최근에 짧은 구간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금융업종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개정 상황 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싸니까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데 싸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서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계속 가기에는 좀 우려감 섞인 얘기들도 많이 들여다보니까 중기 저항권 쪽에서는 일단 수익을 확보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만은 항상 시세 차익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만약에 5%를 준다라고 하던 거를 노리는 것보다 배당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 3월이죠. 게다가 또 세금까지 뛴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5% 이상 뭐 10%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세 차익에 먼저 우선을 두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규제 리스크 이번 정부는 금융주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함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란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또 금융주도 성장주냐라는 쪽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될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우리 금융이 비금융 관련된 쪽 아주 캐피탈을 또 M&A를 하면서 확장세로 들어가죠. 근데 이쪽도 바라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신금융이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카카오 뱅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는 약간 성장에 대한 고민은 좀 떨어진다 이런 시각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은행주를 큰 틀에서 보면은 또 경기 민감주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경기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가 많이 낮아진 것도 은행주를 괴롭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